재밌어요. 어. 제가 원래 경기 형 때문에 오늘 나오게 됐잖아요. 네. 네. 지금 약간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좋아서 그런가?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인간적이잖아요. 네? 너무 인간적이죠. 귀여워요, 근데. 네, 박태환 선수의 마지막 이제 목표가 세계 신기록입니다. 네, 네 그렇죠. 세계 신기록 한번 세워줘야 되거든요. 네.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. 아, 네, 그다음에 2016년 브라질 올림픽. 어떻게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박태환 선수의 수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? 브라질까지 목표입니까? 제가 지금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 거는 인천 아시안게임. 네, 아시안게임. 물론 좋은 성적 있을 거지만 네네. 예.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서 그 이후에 브라질 올림픽에서 그 몇 월 달에 합니까? 9월 달에. 9월. 예. 2014년 월드컵은 6월 달에요. 아, 그렇습니까? 결혼하고 우리 가는 거야. 결혼하고 우리 가는 거야. 진짜. 아, 결혼하고? 내년 결혼하고 네.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거예요. 나, 근데 이거 네. 참 오늘 게스트 나잖아요. 왜 자꾸 친구로 가는? 아니, 친구니까 친구니까 친구야. 내가 얘기하는 건 2014년 아시안 게임이에요. 9월. 네. 이제 주위에서 얘기하기로도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매니저 형이 올림픽 때 이제 와서 보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 200m 경기를 보고 나서 아 너도 늙었나 봐 태연아 이러는 거예요. 시합 경기가 다 끝났네.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예전 같으면 뭔가 라스트 스퍼트 할 때 되게 이렇게 막 싸분하게 오는데 하, 너 이번에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힘겹게 네, 너무 힘겹게 오는 거를 자기는 아니까 아, 그렇죠. 단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네.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알잖아요. 그러면서 네. 되게 막 제가 부드럽게 수영을 하는데 네. 마지막 50m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수영 선수랑 그 공동 2위 했을 때가 네, 네. 근데 제가 수록이 막 뻑뻑해지면서 막 빡빡빡 이렇게 하니까 네. 그걸 보는데 너무 자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네. 보통 그 수영 선수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몇 살까지가 가장 그 피크 타임을 이룹니까? 남자는 그러니까 피크치는 한 26에서 8까지도 네, 충분하네요.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요. 네. 지금 정확히 25인데요. 아, 이제 야. 만으로는 네. 3살입니다. 23살. 예. 그러면은 뭐 아시안 게임 가면 24살. 브라질 갈 때가 이제 최전성기 달리겠네요. 제가 브라질 올림픽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한국 수영 선수로서 뭔가 당연하죠. 세계대회에서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네네. 계속 출전을 해서 네네.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중요한 거예요.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을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고요. 그럼요. 계속 열정이 없어질 때까지 네네.